살피고 돌보고 챙기자. 여러분의 구강 건강 동반자 박미경 TV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그렉 구강 청결제 사용하시나요? 양치질하기 어려울 때, 또 잠자기 전에, 그리고 구취가 걱정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구강 청결제입니다. 집집마다 다 있고 특히 어린이들도 요새는 자주 쓰잖아요. 감염성 질환의 유행으로 개인 위생을 신경 쓰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만 닦는 것이 아니라 가그를 통해서 입안을 헹궈내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가정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거 가글 하고 나서 물로 헹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시죠? 또 아이들은 하다가 잘 먹기도 하는데 건강이 걱정되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기사가 발표된 바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가글에 불소가 기준 이상으로 함량되어서 안전이 우려된다든지, 또 너무 높은 농도의 알코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계면활성제 성분이 치약과 만나서 치아를 착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사용 후에 30분이 지나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또 방부제, 살균제 등 여러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침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입이 마르고 혀가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강한 향료나 알코올, 계면활성제가 오히려 입속을 더 건조하게 하고 자극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문제는 이 침이 적어져서 충치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글을 해야겠다, 이 필요성은 자주 느끼시는데요. 그런데 자주 사용할수록 알코올 성분이 휘발되면서 입이 더 마르고 구취가 생긴다고 하십니다. 식약처에서는 제품용 가글을 사용할 때 권고사항으로 성인이 구강청결제 사용 시에는 하루 1-2회 10에서 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에 뱉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사용한 후에 약 30분간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구강청결제 속의 화학성분이 입속에 잔류해서 음식물과 함께 섭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들은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고요. 또 제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잡하다. 걱정되면 가글을 안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가글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바로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인데요. 침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당분을 섭취한 후에 입속의 산성 상태가 알칼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왜 오렌지나 콜라 같은 산성 음식 먹은 뒤에는 30분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해야 치아 손상이 적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침이 잘 안 나오는 환자분들은 이게 30분이 아니라 수시간이 지나도 다시 알칼리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의 역할을 대신해서 입안의 산성 상태를 빠르게 교정하고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글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녀노소 우리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가글, 홈메이드 가글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베이킹소다와 물이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 좀 더 제품과 비슷한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일리톨 가루와 페퍼민트 오일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물은 원래 정제수나 증류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는 손쉽게 정수물이나 생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에 하루 분량으로 적게 만들어서 빠르게 쓰면 되겠죠? 더 많이 만들고 싶거나 더 조금 만들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비율을 기억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먼저 물을 계량컵으로 한 컵 분량 준비하세요. 여기에 자일리톨 가루 5티스푼, 그리고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섞어주세요. 페퍼민트 오일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 취향대로 떨어뜨려주세요. 자, 이 향은 기호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에센셜 오일은 페퍼민트 오일을 쓰시거나 아니면 대신에 캠퍼 오일, 펜넬 오일을 쓰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넣으셔도 좋고요. 재료는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재료가 없다 하시면 초간단 버전으로는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만 물 한 컵에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분량은요, 4인 가족 하루 분량으로 충분히 쓰실 수가 있어요. 뭐 혼자 사용하신다면 냉장 보관하셔서 일주일 넘기지 말고 사용하세요. 네, 언제 사용하냐면 뭐 식사 후에 또는 간식 드신 후에 가글 하시면 충치 예방도 되고 또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불어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목이 간질간질할 때와 위산 역류로 인해서 목에 불편감을 느끼실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 후에 마무리 혹은 잠자기 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글 한다고 해서 칫솔질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칫솔질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주의점이 있는데요. 베이킹소다의 농도를 지켜주세요. 좋다고 너무 진하게 타시면 입안 점막에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염분이기 때문에 몸속에 과도하게 흡수되면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해야 하는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손쉽고 안전한 홈메이드 천연가글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용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천연가글로 구강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